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프로그램을 한국경제TV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으셔서 수익 한번 같이 창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과거 이제 2022년도에 이슈가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재정전기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회원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내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변압기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재정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지중화 관련된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에 대한 수급이 붙어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북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뉴스를 한번 최근 들어서 보면 송배전 투자 놓치면 블랙아웃에 대한 위기가 커진다. 전기를 올려서 실탄을 쏴야 된다라는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4월 9일 날 뉴스였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면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투자를 많이 해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추가적인 변압기를 증설을 해야 되고 전력 설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뭐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아웃이 있을 수 있다. 장마 끝나고 나면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고,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면 또다시 블랙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에 대한 설비를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적인 내면을 좀 보면 사실 2019년도부터 팩트만을 말씀드린다면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실 이런 블랙아웃에 대한 위기는 부각을 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한 번도 블랙아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서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부각이 되는 양상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는데 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전력 자체만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 그것은 또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대안으로서 전기요금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시장에는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2023년도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예상치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1분기 상당한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재무적인 부분 자체가 개선되는 그리고 이제 투자가 좀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유를 또 갖다 붙이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전기차 시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완속 충전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쓸수 있지만, 우리가 급속 충전기, 테슬라에 대한 슈퍼차저를 모든 것들이 다 이용을 하거나 또는 급속 충전으로 다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변압기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변압기에 대한 교체 주기가 빅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4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해 나오면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력 설비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 작은 종목군들 제외하고 큰 종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자 이런 빅3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좀 높아요. 그리고 평소 때는 시장에 대해 조금 소외되어 있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보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은 이제 LS 일렉트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S 일렉트릭이 한9% 정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조금 큰 그림을 놓고 보시면, 월봉인데요, 지금. 월봉상에서
지금 앞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박스를 그리고 있던 자리를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전고점이었던 2009년도에 대한 고점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2009년도를 자세히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3중 천정 자리가 이제 형성합니다. 하나, 둘, 셋 찍고 이제 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약 14년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HD 현대 일렉트릭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원형 항아리 패턴이죠. 지금 보면 이제 원형 항아리 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각을 조금 더 크게 높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바닥에서 이제 급락 후에 양봉들이 형성되면서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조금 붙으면서 넘어오는 모습들인데, 자, 지금 최근에 이제 67,000원에 대한 박스를 좀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이제 지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크게 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조금 붙여내는 모습들이고요. 자,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도 지금 보면 월봉상에서는 돌파하기 힘들었던 지금 보면 7,700원 정도 밴드, 요 자리 밴드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지지점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 그 자리에 대한 저항 구간을 지금 현재는 이제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우리가 이제 매집을 보더라도 적어도 이제 한 6,500원, 한 7,000원 밴드 정도에 매집이 걸려 있다면, TP 가격, 목표가가 한 14,000원, 13,000원 밴드까지 나온다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이제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에 대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제 움직임 자체 지수의 방어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변압기 교체가 현실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좀 준다고 봅니다. 자, 앞에 봤던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같이 보신다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용 변압기, 차단기, 송전망, ESS,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 국내 점유율 1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강조를 하는 흐름인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는 전력 공급이라든지 또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 개념도가 조금 안 잡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력에 대한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보상장치를 넘고 그것을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에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차단기를 통해서 변압기를 통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 이제 공급되는 형태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변압기에 대한 교체 주기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는 시각인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고사양 반도체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도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직접적인 인프라 구축을 영향을 주고 있는 업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현재는 이제 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빅4라고 하면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을 얘기하는 거고,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곳을 보면 그것이 이제 재룡전기, 이렇게 이제 한 다섯 가지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세명전기라든지 광명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중소군 업체라고 좀 분류를 우리가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로 좀 더 장기적인 포트를 짜서 보신다면, 현재는 이런 메이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북미향에 대한 매출의 영향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분간은 이런 전력 관련된 기업들,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무더울 때가 이제 8월 달 정도 것 같습니다. 그럼 8월 달 피크 전까지는 현재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이어가는 언론에서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지 않을까. 아직 이제 우리가 장마 기간이잖아요. 근데 장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에 쏟아내는 기사들은 이미 우리가 뭐 한여름이 다가왔다, 뭐 전체적인 블랙아웃이 왔다, 이런 뉴스들이 4월 달부터 현재까지 쏟아져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쪽에 뭔가에 대한 이제 아젠다가 형성된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또 전력 설비 관련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흐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항상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간을 통해서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정보 게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